할렐루야. 오늘의 명상 듣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해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오늘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들은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의 왕위를 굳건하게 세우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충성과 용맹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세 명의 동역자 요셉, 바세넷, 엘르아사, 삼마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 바세넷은 단번에 800명을 죽였습니다. 엘르아살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도망친 후에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삼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노략하기 위해 모였을 때 용맹하게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용맹함은 단순한 물리적인 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용맹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성문 옆 우물물을 마시기를 소원할 때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 목숨을 걸고 또 물을 길러와 다윗의 소원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말 때문에 충성된 용사들이 생명의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에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는 이와 같이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다윗 역시 이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과 또 그의 왕국에 대한 충성과 용맹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또한 우리는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 아랫사람을 겸손히 또 섬기는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충성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를 굳건하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충성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따르며 살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스러운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